아까 전에 말 안 걸렸던 애들 한번 말 걸어봅시다. Might I ask you some questions regarding the accident? Please, not now. 마차에 I'm 하나 더 in shock. 아, 여기 뭐 있다, 여기. 물이다, 물. This crank has been turned. 물이 처음부터 열려 있었어. 그냥 물이야, 답은 물이라고. 안에 사람도 죽었네. 누구죠, 이분? 괴문신? 감전. 감초사탕. 끈적한 감초사탕. 사탕이 붙어있어. 못에. 장하에 악취나는 흙도 묻어있고요. Rasko. Yes, I know him. He's a small-time local. 삼류 범죄자래. 아 잠깐만 저기 뭐 있다 또. 이 안에 있는 거 뭐가 있어? A piece of fab. Some kind of solvent. 가져와 이거. 저거 닦어. 보니까 놀이터에서 심하게 놀았네 지금. 애들이랑 사탕 있는 거 보니까. 닦아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보자. 언더그라운드 일렉트로닉 레일웨이 컴퍼니 오브 런던 전기회사 Underground 런던 지하 전기 철도회사 런던 지하 전기 철도회사가 전기가 감전이 돼? 말도 안 돼. 전기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전기 감전이 되다니 아이러니하구만. 그 다음에 더 알아내야 돼. 이게 왜 멈췄냐. 나는 그냥 물 때문에 멈춘 것 같은데. 여기가 아직 어 이거 뭐야 이거. Pneumatic hammer. 공기 해머? 이게 뭐지? Pneumatic. 여기 아직 찾을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뜨는 거 보니까. 뭔가 있어 여기도. 일단 초록색. 공기 해머가 뭐야? Mud. 진흙이야. Oh, smells bad. 다 찾았다. 여기 진흙이 많아. 물. 물웅덩이 속에 뭔가. 그러니까 물이라니까. 어? 뭐야 이거? 그러니까 물을 누군가 고의적으로 흘려보내고 거기다가 전선까지 연결을 해놨어? 이거 살인사건이었구만. There is some electrical wire. 애널 안에 전설이 있어. 내복지범 파악하기. 그럴 수가. 모든 거 알아냈다. 이 줄은 여기로 가서 요 집인데? 이 집 안에? 문 열으세요. 어디야? 줄 여기 연결돼 있어가지고 여기서 쭉 이 집인데? 아니야 이 집 아니네. 옆집이네. 여기다. 이중 잠수세탁이랑 두 개의 싱글 잠수세탁이야. 같은 효율을 냅니다. 많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일단 첫 번째 건 됐어. 이거 어저께 풀 때도 뭐 된 건지 안 된 건지 잘 모르겠던데. 너? 하나 풀었다. 하나 풀었어. 하나씩 하나씩 풀면 돼. There's no space. There's no. There's no. There's no. There's no. 제거하고. There's. 잠금판 바꾸고. 밑에 걸로. 좋았다. 아 나 이거 계속 푸는데 난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풀었어. 전선 어딨죠?
not seen such a device before. 이런 장치는 처음 보는 거야. 이건 뭐야 또? 뭐지 이게? 무슨 전기? 어? 아,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네요. 두 개 다 들어와야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전기 하나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왼쪽 거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구만, 그렇죠? 지금 불은 들어왔는데 이걸 올리면 빨간색이 떠. 이거는 세 번째고. 보니까 왼쪽 거를 올리고 나머지를 맞춰야 되는 건가 본데. 오케이, 두 개 다 들어왔다. 아니죠, 오른쪽 게 또 빨간색이죠.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건 맞고 이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답은 이거구만. 어? 둘 다 안 들어옴. 일단 왼쪽 거 초록색 만들고, 초록색 아니지. 하나는 이미 들어왔으니까 이거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니? 유지될 거 아니? 유지되는 거 아닌가? 빨간색 만들으면 되는 거 아닌가? 오른쪽 초록색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오른쪽 초록색 어떻게 됐지? 지금이야. 저기서 빨간색만 없앴는데. 지금이죠? 됐다. 두 개를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한 번씩. 그리고 이걸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어. I can see the technical cab very well. 전원색이 거기서 멈출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물도 틀어놓고. 무언가 무슨 일이 있네. 근데 여기 집 아무 뭐 그냥 아무도 없네. 어디 갔지? 범인은? 순경한테 얘기하면 돼. 사건을 모두 풀었다. 정말 대박인 거야. 방에 편지 있었다고? 아, 그래? 편지는 봐야지. 이 집이었지. 뭐야 그? An open bottle of cheap wine. 싸구려 와인. A single glass containing traces of alcohol. 술을 마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공중 흡연. 이제부터 여자들도 공공장소에서 흡연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런던에서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한 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너 뭐야, 공공장소에서 여자가 담배 폈다고 3명 잡혀갔었나봐. 옛날 시대니까. 이게 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건 없나? 그러면 범인도 여자란 얘기? 저걸 왜 가지고 있지? 공중에서 흡연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담배 피면 잡혀가는 건 좀 웃겼다. 옛날엔 이 정도였나? 이제... Holmes, I was looking for you. I have an idea about the accident. Never mind. This one is murder. What? What? You? You're a murderer, right? You're off your head. Are you sure, Holmes? Oh yes. A murder and an accident. The killer, by electrocuting the cab, created this chaos. And so this multiple crash is now our great chance. Our great chance? 저로 얘기해. Of what, Holmes? The culprit could not have planned for this to happen, don't you see? And it is possible that he is still here due to the prompt arrival. 쟤만 죽이려는데 대형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다 이거지. Let us take a look at the 용의자로 짐작된 사람은 다섯 명. 그렇게 많았어요, 홈즈님? 난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이상하다. 광장의 살인 사건 발견한 용의자. 여기 아까 한 명. 아파트가 매우 가까운 금방 일일 노동자. 광장을 지켜보기 매우 좋은 위치. 사고 중에 다쳤음. 그
그리고 이 녀석. 아파트에 매우 가깝고 사고를 다치지 않았어. 우연히 진행하던 행인일 수 있음. 그리고 아까 저기 이상하게 수상하게 생긴 녀석 어디 있었지? 이 사람도 용의자인가 혹시? 멀리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도 아파트에 가까워 일부러 기중기를 방해했을 수 있음. 넘어진 카트 운전수. 사고 중에 다쳤음. 호박 던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니야. 왜냐면 호박을 뭐 예측해서 던질 수는 없고 일부러 옷장을 박살낼 수 있음. 아파트에 멀리 떨어져 마차 운전수. 다치지 않았음. 이 사람도 아니야. 얘는 뭐야? 화나고 긴장 상태. 다치지 않고 우연히 지나가던 행위. 다 좀 애매한데 이거? 사고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운전 중이고 다 사고 당사자였다. 다행히도 폭발해서 다친 것은 없는데 폭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인가? 이 사람 운전 중이었다. 동시에 전기장치를 하는 건 불가능했다. 용의자 아니야. 저 맨 뒤에 일단 이 사람 용의자라고 해놓자. 저 맨 뒤에 얘기하는 거죠? 일단 이 호박 아저씨, 호박 아저씨는 용의자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호박 튕겨나가는 각도도 예상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지 않아. 몸빨이야 범이? 그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뭐야? 일꾼? 아, 아까 다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여기 작업대 위에 있어가지고 아니고. 이거 뭐예요 이거? 아, 나중에 머리 아프다는 녀석? 물이 아까 어디 있었지? 물이 여기 있고 아파트가 어디 있었죠? 우리 아파트 입구가? 아파트 입구가 여기였지? 여기. 여기서 봤죠? 강장의 가장자리. 6시야? 여기였다고? 아파트가? 제일 가깝네. 전기장치가 있는 창문 아래에 있고 넘나 가까운데? 야,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용의자로 몰 수가 있나? 저 위에 있는 애는 의심스러운 애인데 그냥 가만히 있는 녀석. 굉장히 용의자처럼 생기긴 했는데 이 사람 용의자. 이 사람 용의자고 이 사람은 아래에 있는데 요렇게 난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있는데 발동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서. 아 근데 너무 먼데? 너무 멀어. 하, 이 정도도 아니고 이 정도도 아니고 여기 너무 멀어. 다시 한번 나가서 한번 물어볼까? 여기잖아 이놈이잖아. 이놈 불쌍하지. 그냥 좀 의심스럽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없어. 근데 아까 저놈은 어딨지? 잠깐만. 전기 올랐고 이 집이거든? 이 집? 이 집 바로 옆이야. 얘죠 얘. 얘는 머리가 좀 아프다 그랬어. 제일 가깝거든요? 머리가 왜 아프냐고? 뭐 아플 수도 있지. 여기서 볼 수 없나? 얘기 아까 대사했던 거? 사망자 기계로 죽었다. 대화를 볼 수는 없나? 아 맞다 맞아. 이놈은 누가 시켜서 했겠죠. 누가 시켜서 했는데 원래 얘네만 죽이려고 했거든. 얘네만 죽이려고 했는데 큰 사고가 나서 엄청 많이 죽였어. 그 특히 내가 또 해가지고 두 명 더 죽었어 추가로.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내가 다 살렸으면 그나마 나았는데 내가 또 빨리 못 살려서 두 명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지. 물론 원래 나쁜 놈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크게 사고가 날 일은 몰랐다는 거지.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너무나 충격받아서. 답은 밝혀졌네. 저 녀석이네. 머리 아픈 녀석. 요 녀석이네.
용의자. 얘는 너무 멀어. 의심스럽게 생기긴 했는데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돼. 나 때문에 두 명 더 죽였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사고 낸 이 녀석이 잘못이지. 나는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못 살린 거지.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최선을 다한 건데. 이게 진짜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도 저는 저의 피지컬에서 최선을 다했다. No, it wasn't like that.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는데? I don't think so. 아니야? 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tail. 역시 외모구만. 사람이 원래 40세 정도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어, 그쵸? 이 녀석이 용의자였구만. 얼굴에 좀 나타난다고, 사악한 거 뭐 이런 게 좀 나타난다고. 이 녀석이구만, 이 녀석. 너야! I don't think 얘도 아니라고? 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tails.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럼 누구지? 둘 다 아니라고?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응? 뭐지? 아, 가능성 있는 사람 모두 정하는 거야, 지금? 아, 범인 고르는 게 아니고?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용의자를 추려내라고? 아, 용의자는 다 용의자지. 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애들 다 추려내는 거야. 아, 어쩐지. 난 한 명만 추려내는 줄. 그렇다면 제 의심스러운 애 두 명, 너하고 너하고 요렇게 이렇게 둘입니다. No, it wasn't like that. 내 생각에 일단 다 데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야, 다 용의자야. 다 수상해. 다 데려가. I don't think 다 데려가라니까. 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tails. 일단은 그럼 일꾼은 빼자. 일꾼은 절대 아닌 것 같아. 나머지 다 데려가. No, it wasn't like that. 얘는 수상해. 얘는 수상해. 물론 놀랐긴 했지만 부딪혔죠. 운전 일부러 다 부딪혀서 전기를 지직하게 했다. 근데 전기는 원래 또 전기가 있으니까 얘는 아닌데. 따로 전기가 있어서. No, no. It wasn't like that. 뭐지? 얘 아니고 얘인가? 이렇게. I don't think so. 왜? I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etails. 난 나머지는 다 아닌 것 같은데. 요렇게인가 본데. That's it. 이거라고? 아, 저 위에 있는 일꾼도 수상하다고? 안 수상한데 나는. 얘는 절대 아닌데. 저 두 명만 의심 가고 얘는 절대 의심이 안 가지 않습니까? 어찌됐지 세 명. Constable, I suspect three people. 용의자가 세 명 있습니다. Take them to Scotland Yard for questioning. 아니야, 우리 범인을 벌써 밝혔어. 머리 아픈 녀석, 그 녀석이야. I know that look, Holmes. Have you found something new? That's right. In order to trap the cab, the killer must have known the precise route it would take. Or even that could suggest the cab must have set out not far from here, in this very street, perhaps. Remarkable. Holmes, I'm terribly sorry, but I must go to the hospital now to help tend to the wounded. I understand, Watson. But don't forget our earlier discussion. Hmm? About Kate. Kate. 일단 아무나 놓고 고문을 하는 게 바로 옛날식 더티한 경찰의 방법이었죠. 진짜 용의자만 데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난 탐정인데? 데려가는 건 경찰이 데려가는 거고. 신문하러 한번 가볼까? 일단은 후보들에게 신분을 하고 소지품을 조사하고 기계식 마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아낸다. 출발도 알아내야 된다. 어디부터 가야 되지? 경찰부터 가야 되나? 일단 경찰부터 가죠. 아까 어깨 뽑기로 고문하자고? 일단은 조사부터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출발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일단 머리 아픈 애랑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애, 그 다음에 일꾼, 이렇게 셋이 내려갔거든. 철렁 머리 멋진 걸 좀 해달라고? 이게 기본 머리인데? 기본으로 해야죠. Ah, Mr. Holmes. 왜 그러지? We have a slight problem.
What happened? One of the suspects, Mr. Reginald 뭐야? Butcher, has escaped. It 아이고. Was after we asked him to put his belongings in the evidence room. 도망갔어. I'm sorry. How did he escape? He hit me in the face. Took me by surprise, you know. Otherwise, I... Of course. That's all? Just before he left the yard, he shouted, "Sorry, I'll come back later." Sorry, I'll come back later. He could have said that without punching me. Is Inspector Lestrade here? No, he will be absent for a couple of days. Can we keep this incident between 경감도 us? 없고 도망을 갔다. 탈출한 용의자 찾기도 떴네. 일단 여기 있는 애들부터 숨문하고 온 김에 일단은 이것도 증거물품도 좀 보고 편지. 친애하는 부처씨. 부처가 도망간 애죠? 기아의 잦은 결과 현재 맡은 업무의 지연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려운 사정인 건 알지만 근무 태도 개선하지 않으면 해고할 수밖에 없다. 모범 사회였던 기아 현재 상황에 대해 상당히 유감 표현한 바이다. 런던 지하 전기 철도 회사. 어? 도망간 사람. Reginald Butcher had problems with his job. 런던 회사에 다녔어. The initials MB. 복순가? 아 너무 뻔한데 그러면? 매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병원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님의 상태가 매우 안정적이다. 아 딸이 아픈가 보네. 그래서 병원에 계속 있었나 본데. This letter from yesterday perhaps explains why Butcher was in such a hurry. Okay. At any rate, I now have an exact address. 부처가 도망간 이유는 딸이 아프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도망갈 이유도 확실해. Reginald Butcher is fond of sweets. 사탕. 아까 전에 마차에 사탕 붙어 있었는데, 그쵸? 아까 마차에 사탕 붙어 있지 않았나요? 무슨 사탕이었더라? This pen is an expensive one, but it isn't new. 일단 이 사람은 다 됐고, 그다음 이 사람. Thick leather gloves. They're probably insulated. 그건 가죽 장갑. 벤자민에게. 근데 얘는 누구지? 일요일 예배 형제님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다. 형제님이 삶이 제 가운데서 시작하여 세상이 거절한 걸 소외감을 느끼며 주님이 어쩌고 저쩌고 고든 목사로부터 일꾼이야 일꾼. My life has changed thanks to Pastor Gordon and my faith. 신을 믿는 고든 목사님. Whiskey. 위스키. 술? Of poor quality. 술을 가지고 있다고 일하는데? 술 먹었네 이 녀석. Murad. Quite a popular brand of cigarette. 절연 장갑은 작업을 하니까 깰 수도 있죠. 마지막 한 명. A book. Karl Heinzen's 1848 De Maud with a bookmark. 당신이 야만인 집단을 파멸시키기 위해 대륙의 전발을 폭발시켜서 피바다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양심의 가책도 선한 개념도 없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수백만의 야만인 근절이라는 명예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자는 진정한 공화당 일을 할 수 없다. 여기를 색깔 피해놨어. 뭐지? 신의하는 가래씨. 기아의 토지를 몰수했음에도 여전히 거액의 빚이 남아있음을 알려드린다. 얘는 또 이제 돈이 없네. 이건 뭐야? Electrical wires. 전선? 아, 이 녀석들 하나씩 다 의심스러운 거 가지고 있어 이거. 어? 전선은 왜 또 가지고 있어? 어디 있어 이거? 여기인가? 빨리 들어가야 되구나. Please escort this suspect for interrogation. 이 사람이 이제 방금 마지막에 봤던. Good day to you. My name is Sherlock Holmes and I am assisting the police with their investigation. I'm Benjamin Fowler and I was arrested by mistake. I swear it. You have not been arrested, Mr. Fowler. You are here. 내가 지금 아까 신을 믿는 애였죠? But I saw nothing. I swear. Let me go. 일단은 좀 살펴볼까? 일꾼이야, 일꾼. 어? 개문신? 개문신이라? 아까도 개문신이었는데 걔네들 죽은 애들 있잖아 그 마차에서 같은 문신인데? 종교가 있음.
모시 박인손 육체 노동자 작업하는 사람이니까 다리 치료해줬었죠. 급조한 붕대 부상당한 다리 우리가 아까 치료해줬잖아. 흡연가인데 담배 어딨지? 담배를 찾아라. 담배 흔적을 찾아라. 담배를 찾아야 돼. 흡연가. 손톱이 노래서 손을 안 씻나? 담배 피고. 벤자민 파울러 40대 육체 노동자 동상 재건에 참가했었고 사고 현장에 있었으며 사건 당시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한 상황이 불분명하다. 개문신이 있는데 숨길 거고 손톱이 노란색이다. 애연가이다. 종교를 믿는다. 일단 계속 Could you 물어보죠. tell me what you were doing at the scene of the accident? I was working on the square statue. I work for the council. I swear it. Do you ever work with electricity? Yes, sometimes. I repair electric lampposts, but I'm not a specialist. I swear it. It's new, isn't it? And complex and dangerous. I understand. Mr. Holmes, I know you're a great detective and you understand me, so please let me go. I know nothing. I swear... Yes, you swear it. I know. Mr. Fowler, does the name Rasco ring any bells with you? First time I ever heard it. I swear. 맹세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아니야, 넌 개문신이 있어. But your tattoo resembles his. You are in his gang, are you not? No. It was a long time ago. Already forgot. I swear. 그 사람 밑에서 소매치기를 했다. I just picked a few pockets for him when I was a young fellow. But I ain't proud of what I did. All my family, my parents, my brothers, dogs and cats all died when I was a lad. I wouldn't have survived otherwise. 기르던 개와 고양이도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수상하구만. 이 녀석이 전생을 가지고 있었나? 개를 저기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겠어. electrical wire. 이게 누구 거였지? It's terrible. 내게 아까 이건가? 그쵸? Thick leather gloves. They're probably in. 아까 보니까 술을 마시고 종교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장갑 가지고 있었어. 가로등 작업도 좀 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맞아. 그 다음에 아무 말 없던 Please 녀석. escort this suspect for interrogation.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녀석. Good day to you, sir. My name is Sherlock Holmes. Thomas Garrett. Garrett. Why am I here? 마지막에 전선 가지고 있던 애네. You are a witness to murder. Of course. Well, it wouldn't be the first time that the police jailed an innocent man in order to close a case. No one has been charged yet. Yet. 뭐지? 아픈가 본데? 창백한 건강 불량. 창백한 얼굴이야. 결핵인가? A. 배지. 무정부주의자의 상징. 아까 책도 무슨 뭐 그런 책이었죠? 낡은 옷 가난함. 피 검은색의 가래. 교폐증. 교폐증이 뭐죠? 손 왜 그래? 엄청 아픈가 본데? 전기 상처네요. 토마스 가래. 무정부주의자를 상징하는 착용이 상징을 착용하는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경찰을 싫어하며 권력을 모두 싫어한다. 가난하고 검은색 가래를 뱉는데 규폐증의 증상이다. 가래는 건강이 나쁘다. 손가락 화상을 보아 전기를 다루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셋 다 의심스러운데 다 공범 아니야? 응? Did you perhaps see anything in particular during or after this disaster? Yes. I saw part of your bourgeoisie burn up and explode. It was spectacular. Why did you remain in the square? Why not seek shelter? Like the rest of the sheep. There were some wounded comrades, workers. I wanted to help them. 돕고 싶었는데 돕진 않던데. You have a severe cough. Are you suffering? It's only a cold. 너가 다친 거는 검은색 가래가 있어. Why not be honest with me? You are spitting up black fluid. Yeah. Well observed. Yes.
I have enough coal dust in my lungs to fuel an entire London district. You were a miner. 광부구나. Since the age of 13, yes. At the Newcastle mines. 15 years of hell. Those are bloody times. But now it's over. I don't want to die in those holes like my father and my brothers did in order to line the pockets of the rich. 전기. Do you have any electrical knowledge? 전기 기술도 있고. How do you know about that? You a mind reader? There are electrical wires amongst your belongings. Clever. Yes. I'll teach electrics to my comrades since I'm currently without paid work. I'm self-taught, so we're not as dumb as you might think. And I don't want to work for bosses anyway. 이 녀석은 그냥 사회에 불만이 많은 녀석일 수도 있어 그냥. 그리고 한 명 더. 한 명 더 도망갔죠? 나머지 도망갔어 맞아. 한 명은 도망갔어. 아니 무슨 경찰서까지 왔는데 도망을 가냐. 딸이 아프다 그랬어. 마지막 걔는 전선을 가지고 있고 무정부주의자 뭐 그런 책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빠박이 일하는 애는 전기 장갑이 있었고 신을 믿고 담배랑 술 그 다음에 한 명은 사탕 그 다음에 볼펜 그 다음에 딸이 아파 그 다음에 빚이 있어. 다음 개문신. 개문신은 어디서 찾아봐야 되나? 다음 바로 병원으로 가죠. 병원으로 갔을 확률이 높아. 딸 때문에. 딸이 아픈데 돈으로 꼬셔서 죽여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아니면 그냥 무정부주의자가 그냥 다. 근데 무정부주의자는 굳이 전기 개를 없앨 필요는 없어. 딱 봐도 전기 그거 걔네 죽여가지고 다른 거는 그냥 사고로 일어난 거거든. 그러니까 테러는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고 이 딸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시킨 대로. 그리고 또 아까 한 명 그 누구였죠? 빠박이었나? 걔는 옛날에 거기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복수할 그런 명분이 있지. 그러니까 무정부의자는 범인은 아닙니다. 여긴가? Merrill Butcher. 아 여기구만. 미스터 레지널드 부처, I've come from Scotland 부처? Yard. Might we talk? All right, but not too loudly. She's finally asleep. She your daughter? My pretty little Merrill. She's very ill. Now look. 뭐야, I'm sorry, 옛날이라는가? I'm around. 와, 되게 I had to see Dr. Blowberry today, and the policeman wouldn't listen. Don't worry, I understand that. 도망친 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착한 놈 같은데. 딸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를 저질 수가 있다. 돈 때문에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뺐지. 철도회사 직원. 심지어 직원이야 거기. 돈도 없어. 광 나는 구두 최근에 닦였다. 광을 왜 냈지? 이제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니야? 한때 부유했음. 고가진 고가의 조끼. 원래는 돈이 많았는데 딸이 너무 아파서 돈이 많이 들어간 거지. 결혼 반지. 기혼남. 딸의 선물. 옛날에 한때 부유했고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레지나 부처는 기혼남을 철도회사의 직원이다. 끔찍히 사랑하는 딸의 병 때문에 매우 우울해하고 있다. 구두가 광이 나는 것을 보아 최근에 닦은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허름해졌지만 고가의 물건인 조끼를 보면 과거에 부유했다. 딸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어린이용 팔찌를 차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What do you do for a living, Mr. Butcher? I work at the office of the Underground Electric Railways Company. Then you must be familiar with electrical devices. I am indeed. Why do you ask? It is of no consequence, but tell me, what are the reasons behind the problems you are experiencing at work? Problems? What do you mean? 부처의 직장에서 온 편지. You have already received a written warning. 받았어. 일 제대로 yes. 알아. I'm often late to work. My boss doesn't understand my situation. 아파서 지각을 자주 했다. It's difficult since my daughter became ill. 딸이 아파서 바쁜데 감히
계속 나를 괴롭혀? 복수? 그렇다고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상사? 그 안에 있는 게 상사인가? Coincidentally, we found one of your company's cabs in the square where the accident occurred. Really? Why was it there? I have no idea. 그렇다고 사람 죽일 것까지는 no. 아닌데. But a week 모를까? ago, we had a technical cab stolen, along with its tools. Do you think that could be the one? It's possible. 아, 도난당했다. 차를 도난당했다는데? 그 차 같은 거를 옛날에 한번 도난당한 적이 있다는데? Shh. Meryl's asleep. 이건 뭐지? 부처 씨, 본원은 귀하에 따님의 입원을 허가할 의향이 있다. 상태로 세심한 주의를 피해야 하지만 수송 경비는 귀하께서 부담해야 된다. 속박비 치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총 비용은 적을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다. Admission file at Karolinska University Hospital. 이번 허가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외국은 비싸잖아. 보험이 없으면 완전 비싸. 보험 있어도 비싸다던데. Mr. Butcher's wife. 부처 씨 아내야. 와, 미인이네요. 완전 뭐라 그럴까? 완전 다르다. 게임이랑 완전 다른데? 이질적이야. 일단 다음에 할 일은 대화하기.